같이 클렌징부터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시원해. 촉촉 빛나는 피부.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꺄! 지금 시간이 12시 56분이에요. 세상에나, 방금 라이브 방송 끝나고 집 와서 밥 먹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지 뭐예요? 아직 메이크업을 안 지워서 같이 클렌징부터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도 다 무너지고 난리 났어. 바로 시작할게요. 고! 일단 메이크업은 마녀공장 블랙헤드 퓨어 클렌징 오일 킬 패드로 메이크업을 지워볼게요. 저 오늘 이거 라이브 방송하고 왔거든요? 그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한 분인가? 이렇게 귀찮을 때 그냥 쓱쓱 닦아주기 좋더라고요. 이게 피곤한 날에는 클렌징은 조금 간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 손가락. 그래도 저 손가락 부러진 거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붓기가 많이 빠졌어. 마스카라 부분도 꼼꼼히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그럼 화장실 같이 가서 세안을 마저 하도록 합시다. 갑시다. 화장실에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아까 사용했던 거 물 살짝 묻혀서 유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삼각대 없이 그냥 올려놓고 찍는 거여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런 턱 밑에도 꼼꼼하게 닦아줘야 돼요. 여기 좀 안 닦아가지고 그런지 여드름이 하나 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미온수를 닦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닦였죠. 세안은 요즘 잘 쓰는 흑당고팩. 이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봐봐요. 봐봐요래. 막 이렇게 늘어나요. 막 신기해. 이걸로 꼼꼼하게 세안을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금 각 잡고 찍는 것보다 이렇게 편하게 찍는 거를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나요, 미소님들? 마지막 소리 질러! 이렇게 하고 물로 세안. 세안이 아주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스킨케어를 하러 갑시다. 여러분, 저 둥이랑 같이 왔어요. 아, 둥이 귀여워. 곰인형 같지 않아요? 얘 말티즈인데 6kg가 넘어요. 말이 되나요? 이제 스킨케어를 할 건데 스킨케어 전에 요즘 블랙헤드랑 이런 게 조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여드름 앤 클리언티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스킨케어 첫 단계에 코 부분에 톡톡톡 이렇게 하고 흡수를 좀 시켜줍니다. 이걸 확실히 쓰니까 코 블랙헤드가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아주 아주 만족해요.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토너 패드 사용할게요. 야다 선인장 토너 패드. 이게 순면 패드여가지고 자극 없이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고 지금 이거 두 통째예요, 두 통째. 이렇게 생긴 순면 패드인데요. 이걸로 피부결을 좀 닦아낼게요. 아니,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았다가 갑자기 여기 트러블이 났네? 보이시나요? 아, 너무 아파. 아픈 여드름이야. 턱 밑이랑 목까지 꼼꼼하게 닦겠습니다. 꼼꼼하게 세안했는데도 이런 먼지랑 눈썹 빠진 거 이런 게 깨끗하게 닦여놨죠? 이렇게 하고 저 오늘 팩 해줄 거예요, 팩. 팩 하기 전에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원데이 키트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랫동안 피부가 혹사당한 것 같아가지고 모델링 팩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진정시킬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동결 히알루론산 안에다가 앰플 집어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결 히알루론산이 다 녹아요. 이거를 조금 섞은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거죠. 얼굴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모델링 팩을 해줄 거예요. 진정에는 진짜 모델링 팩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린제이 쿨 모델링. 이거 네이버에서 그냥 모델링 팩 검색하면 1등인가? 그럴걸요? 한 스푼을 흘렸어. 평소 제가 모델링 팩 할 때 차가운 물로 섞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얼굴 진정이 많이 필요하고 수분감 보충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수딩젤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야다 선인장 수딩젤인데 이거를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수딩젤로 농도를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발라서 좀 진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오, 시원해. 이렇게 얼굴에 다 발라줬어요. 잘 발랐죠? 얼굴이 진짜 시원해요. 진짜 모델링 팩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씩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분이 돼서 왔어요. 얼굴이 아직도 시원해요. 이거를 여기 끝에 손을 살짝 넣어가지고 똥 한 다음에 떼면 편하거든요. 짠! 확실히 모델링팩을 하고 나면 얼굴 피부 톤이 좀 맑아진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옆에 묻은 이런 모델링팩 잔여물들은 아까 사용했던 토너패드를 한번 닦을게요. 저는 요즘 모델링팩을 그래도 적어도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모델링팩 때문에 얼굴이 진짜 시원해서 진정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믹슨 콩 액센스 바르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제형이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끈적끈적해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봐요. 와, 이렇게 늘어나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 제품이 바르고 나면 끈적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에이플로 시카 세라마이드 수분 크림 바를게요. 이거 요즘에 제가 데일리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게 되게 산뜻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고 이런 여름에 건성이신 분들도 만족하시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지금 트러블이 여기 올라온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퓨 스팟젤 이거 사용할게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다섯 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내일이면 더 커지겠다. 왜 이러지?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길 줄이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아이크림 바를게요. 닥터 디퍼런트 제품입니다. 제가 되게 잘 웃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웃어가지고 여기 눈주름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아이크림을 꼭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자.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 진정 스킨케어가 끝이 납니다. 피부가 진짜 촉촉하죠? 물 먹은 피부 같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고 눈이 완전 감기고 있는데 좀 빨리 자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 54분이에요.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